마법의 고민 해결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고민이 있는 신비 아파트 친구들 4명과 오! 브래드 이발소에 윌크까지 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지난번 1탄에서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고민을 이 마법의 고민 해결책으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민 있으신 분들 신청해주세요. 와우. 나는 근원뽀짝 왕자 주비올시다. 극장판이 끝나고 내 인기는 하늘마루에까지 다다를 정도로 폭발적이었다. 그렇지만 시즌3이 시작된다고 하면서 내 이야기가 쏙 들어가고 말았지. 내가 잊혀질까봐 두렵다. 그것이 고민이다. Nope. 고민 해결책 열어보겠습니다. 마법책이시여, 주비의 고민을 들으셨죠? 어떤 답을 내려주실 것입니까? 자, 어? 어? 저기 주비 왕자님, 뭐라고 나왔느냐?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데요? 뭐? 겸손? 인기가 있어서 저기 왕자병 걸리시지 말라는 뜻 같습니다. 어쨌든 나랑 나와 우리 구독자 친구들은 주비를 잊지 않을게요. 에이, 우와 마법책 너무 솔직한데요? 오랜만에 나랑 나의 진명이 출연해줬네요. 참고로 진명은 짜잔! 보석을 너무 좋아해서 지난번 장난감 수리점에서 다이아몬드를 아예 받침대로 만들어줬는데요. 과연 진명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를 밑에 받고 있지만 요즘은 백금이나 오색 다이아몬드, 흑진주 이런 게 보석이 많은데 웜에 다 갖고 싶다. 에? 아 결국은 또 탐욕의 눈이만 그런 이야기네요. 그것도 고민이에요? 그래 다 갖고 싶어 다 갖고 싶어. 이 탐욕은 사라지지가 않아.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아 어쨌든 찾아왔으니까 진명의 탐욕스러운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나올지. 오! 와우! 여러분 대박! 아 이거 진짜 이 부분 편집 하나도 안 했잖아요. 내 대답은 NO! 안 된대요! 뭐야? 우와 이 마법책 진짜 신기해요! 아이! 요거 참고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3,000원대로 저렴하게 구입한 멋진 책입니다. 대박! 그 다음 오 마리오네트 낀 오랜만이에요. 아니 이렇게 이쁜 아가씨가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나 무용수잖아. 알죠 알죠.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많이 타고난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나 같은 무용수나 모든 운동선수들은 항상 체중 감량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살아요. 헐. 평생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다이어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 그거 나랑 같은 고민인데? 그럼 우리 마리오네트 킹과 나랑 나 엄마의 두 사람의 마음을 합해서 마법의 고민 해결책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뭘 먹어도 날씬한 그런 체질로 바뀔 순 없는 건가요? 날씬해지고 싶어요. 와우. 좀 더 노력하라? 와 진짜 박수 박수. 이 마법의 책 장난 아닙니다. 아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차라리 고맙네요. 정말 꿈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면 저는 노력하지 않고 다시 살이 쪘을지 몰라요. 맞아 맞아 나도 그래.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노력은 항상 생각을 하는데 몸은 실천은 어쨌든 다음 손님. 백기 왜 이래요? 아! 지난번 나랑 나 방송 못 보셨어요? 아 물론 내가 찍었으니까 보긴 봤죠? 봐서 아시잖아요. 브래드 이발소 가서 아주 멋지게 머리를 만들고 왔어요. 웜에. 아, 근데 그때보다 좀 머리가 찌그러지신 것 같아서 물어보는 말이에요. 머리가 왜 그래요? 아 예. 나랑 나 아들 제임스가 갖고 놀았는데요 이렇게 굳어버렸어요. 네 일단 알겠고요. 객기의 고민은 뭘까요? 혹시 뭐 배고프고 뭐 잡기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뭐 그런 건 괜찮아요. 잡기면 어때요? 저 비밀인데요.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요. 아 네? 네? 그걸 아 그렇군요. 사실 나이 머리하고 외모에 자신감 붙었거든요.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요. 소문내지 말고요. 웜에. 아 네 그럼 마법의 고민 해결책에 물어보겠습니다. 객기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하는데 잘 될까요? 오!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라. 그럼
소개팅을 나가라는 말인데? Nope. 나랑 나 소개팅 시켜줘요. 네? 아니요, 저 말고요. 저 다른 귀신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뭐 입질쟁이나 뭐 그런 친구들이 소문 잘 내주면 될 것 같은데. 워맨. 아, 그래, 입질쟁이 찾아가야겠다. 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난 또 나 혼자 하려고 그랬지. 고마워요. 아, 객기가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큰일 났네. 다음, 고민 있는 손님. 오, 브래드 이발소의 윌크. 안녕하세요, 새로 나온 피규어 윌크예요. 어, 네, 너무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네, 반가워요. 나랑나, 저도 나랑나 만나서 너무 좋아요. 참고로 지난번 브래드 이발소 영상에 진짜 브래드 이발소님이 댓글을 달아줘서 나랑나가 고정 댓글로 콱 박아버렸어요. 콱. 아! 어디 도망 못 가게. 어쨌든 우리 윌크의 고민은 뭐죠? 누가 봐도 정말 행복한 소년인데 말이에요. 제 고민은 아시겠지만 브래드 이발사님처럼 천재적인 이발사가 되고 싶어요. 지금은 비록 이렇게 청소하고 소세지 밥 챙겨주는 사람이긴 하지만요. 자, 윌크가 천재 이발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대박!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래요, 윌크.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죠? 네네,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줘요, 윌크. 네, 아, 정말 훌륭한 책을 갖고 계신데 저도 갖고 싶어요. 아, 이건 제 거예요. 아, 예예예. 예, 예. 아, 이렇게 말하면 줄 줄 알았는데. 예, 그러면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윌크 잘 가요. 자,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해결을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이정혜님의 고민입니다. 제 고민이 있어요. 저 꿈이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나랑 나가 댓글을 옷! 꿈이 뭔가요? 꿈도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답변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정혜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럼 마법책에 물어볼게요. 마법책이시여, 이정혜님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솔직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결과가 나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재미로 보는 책입니다. 와우. 이정혜님, 실망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냥 재미로 보라고 했지만 이 말은 믿으세요. 실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열심히 지금처럼 사시면 이정혜님의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와우. 그 다음 고민, 김영균님의 사연입니다. 제 고민은 사소한 걸로 잘 운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렸을 땐 좀 울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죠. 점점 많이 울면 그건 좀 엄마한테 혼나겠지만 점점점. 어쨌든 김영균님의 사소한 걸로 잘 운다는 고민 해결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책은? 아까 나왔던 거네.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주위의 도움을 받아라.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사소한 거에도 잘 울지 않도록 훈련을 해보세요. 화이팅! This is Sparta! 그 다음 고민, 미혜이 이미혜님인 것 같아요. 이미혜님의 고민입니다. 동생이 너무 싫었는데 올해는 좋아할 수 있을까요? 아, 동생과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고민 해결체, 고민을 해결해주세요. 와우, 와우, 와우. 최선을 다해라. 아, 그냥 쉽게 동생과 사이가 좋아질 수는 없어요. 누구나 그래요. 서로 노력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완전 베스트 프렌드 절친되어 있을걸요?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This is Sparta! 그 다음 사연입니다. 어머! 난이랑님이시네요. 난이랑님은 유튜브를 운영 중이신 채널 이름이고요. 난이랑님의 고민은 다음 주면 겨울방학이 시작이에요. 엄마, 2개월 전에 올린 댓글이네. 제가 너무 늦게 2탄을 찍었네요. 겨울방학 끝나가는데. 어쨌든 날씨가 너무 추워서 꼼짝도 하기 싫은데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큰일 났네요. 방학이 또 더 길어져서 3월 9일까지 집에서 꼼짝 않고 있어야 되는데. 마법책에 물어보겠습니다. 뭘 해야 할까요? 집에서 꼼짝 않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죠? 참. 나니라님! 그냥 받아들이시래요. 그냥 받아들여라. 그냥 뭐 집에 꼼짝 않고 있는 거 받아들이고 적응해서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난이랑 채널도 화이팅! 이거 보면
되게 웃겠다 이거. 허예진님의 사연이에요. 돌봄 교실에서 친구들이 못생겼다고 그럴까봐 걱정이에요. Nope. 사실 가끔씩 그렇게 할 때도 있었어요. 어? 아니 그걸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친구예요? 그거 갖다 버려요. 그런 건 고민할 것도 아니야. 아유 진짜. 그리고 얼굴이라는 거는 본 사람마다 다 달라요. 더 신기한 것은 옛날에 이렇게 잘생겼다고 생각했던 그런 얼굴형이 지금은 인기가 없어요. 사람을 보는 눈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요즘에는 개성 있는 게 짱이거든요. 모두들 생긴 게 다르듯이 보는 눈도 다를 거고요. 제가 보면 허예진님 예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올리신 고민이니까 해결책 펼쳐드릴게요. 허예진님의 외모에 대한 고민 답을 주세요. 웜에, 웜에 보셨죠? 보셨죠?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걱정 마세요. 이것 봐요. 마법의 책도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러네요. 자신 있게 살아가요. 자신 있는 사람이 잘생겨 보이고 예뻐 보이는 법이거든요. 파이팅! 아, 저 같은 사람도 사는데. 아, 이런. 그 다음 마지막 고민입니다. 아, 좋은 아이율 TV님. 좋은 아이율 TV님도 유튜브를 운영 중인 채널이시고요.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최근에 예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좋은 아이율 TV님도 2개월 전에 댓글을 남겨주셨네.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고민은 이렇습니다. 마음을 비워라 책 대박이네요. 좋은 아이율 TV 채널도 대박이 날 수 있나요? 제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물어봐야죠. 아이 지금 컨텐츠 보니까 실시간 방송도 하시고 너무 멋있게 활동하시던데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This is Sparta! 자 마법의 책에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아이율 TV 채널 대박날 수 있을까요? 아 여기서 웃긴 거 나오면 대박인데 안 되는데 어쨌든 세월이 약이다. 아 세월이 약이다. 개그맨 유재석의 말처럼 살아남은 사람은 대박이 나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꾸준해서 살아남는다라고 유재석이 정확히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좋은 아이율 TV님도 떡상 오지 않겠습니까? 좋은 아이율 TV님 떡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This is Sparta! 아, 더 화끈한 게 나왔어야 했는데 아 이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2개월 만이죠? 댓글보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마법의 고민 해결책 2탄을 찍었는데요. 여러분들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3탄 찍을 때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또 기대해줘요. 댓글 많이 남겨줘요. 안녕 안녕.